한마디로 말해서 반통일 대결 정책인 미래 개방 3차를 기어코 실현해서 우리를 해치려는 흉악한 시도의 발로이다. 현인택으로 말하면 남조선 보수당국의 대결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현 동남관계 파국을 빚어낸 장본인이죠. 동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해온 현인택은 응당 자기의 죄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미 전에 물러났어야 마땅한.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관 자리에 눌러앉아 남관계를 풍지박산 낸 대결 정책을 그것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미화하고 있으니